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9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4.89포인트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네, 금요일 다우지수가 꽤 많이 올랐죠. 390포인트, 나스닥은 뭐 2% 넘게 276포인트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빌라드베 반도체주가 4% 넘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네,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 아침에 미국 주식이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25포인트 정도 오르고 시작했었죠. 꽤 많이 올랐는데 5일선을 회복하고 시작했다가 그 뒤로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5일선 이탈하고 2400포인트는 지키고 마감을 했네요. 네, 미국 주식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고가 대비는 많이 밀리고 끝났다. 응봉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아침에는 뭐 미국 신용등급 뭐 하향했다고 해가지고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해서 선물지수가 많이 빠져 자랐는데 뭐 별로 뭐 한 5포인트 약간 뭐 하락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조금 더 빠지면서 17포인트 20포인트까지 시간에서 머리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락한 건 아니죠. 평상시도 네, 그 정도는 뭐 하락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다가 어떻게 움직이려나 네,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상대로 네, 많이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뭐 추가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좀 계속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하게 올라가려면 35,000포인트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 고점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보기는 약간은 이르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5,000포인트는 돌파하고 꺾여야 그나마 한동안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작은 좋아가지고 모든 종목이 빨갛게 시작했다가 대형주도 그렇고 거의 하락한 종목이 거의 한 80% 가까이 엄청나게 많네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지수는 5포인트만 빠졌어도 엊그저께는 지수가 좀 빠졌어도 오른 거하고 반반했었는데 오늘은 코스타 같은 경우는 빠진 게 보합할지 잡혀가지고 1300개 올라간 건 300개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도 빠진 게 600개가 넘고 보합하고 합쳐서 올라간 게 28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이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올라가는데도 오늘 밀렸고 미국 주식이 만약에 추가로 빠진다 그러면 내일은 또 반대로 또 안 밀릴 수도 있어요, 또. 네. 그래서, 며칠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뭐 반대로 움직일 때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을 좀 보면은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어제 좀 문의가 왔었는데, 교육받으신 분인데 잘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 해보니까. 종목도 한 종목밖에 없고 현금 보유 나머지는 뭐 현금 보유하고 있고 또 수익이 나고 있고 네,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뭐 추천을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추천한 뒤로 요즘 개별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거의 뭐 1,000원까지 깼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도 치고 1,4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그분은 1,300원인가 본전이라고 하니까 100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네,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고 계좌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요즘 같은 장에서 500만 원 까먹는 것보다 100만 원 버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계좌를 유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짜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사실 뭐 1,000원 정도 빠졌으면 더 빠질 게 없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상한가도 치고 예, 급등이 나온 겁니다. 네, 경남제약은 급등 오늘 5일선 이탈하고 결국에는 종가가 최저가로 마감했네요. 네,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조차가 위험하다겠죠. 다시 또 뭐 이런 걸 원위치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위치 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주식이 진짜 생각 외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진짜 안심용 A급까지 빠지고도 조금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더 빠지질 않든가.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한 번에 잡는다든가 종목을 벌려놓는다든가 하면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ELW는
한 300원 정도에 들어갔는데, 미국 주식이 급등 나오고, 또,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210원에 시작했죠. 210원에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32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종가는 295원에 거의, 오르고는 시작했지만, 매수가는 보합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계좌는 수익이 났고, 한 계좌는 거의 본전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ELW는 뭐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수익이 났다고 난 게 아니고 손실 봤다고 본 게 아니에요. 수익이 났어도 팔아야 수익이 난 거고 손실 봤어도 안 팔으면 손실 난 게 아닙니다. 엊그제 콜 봤잖아요, 콜. 코스피 지수, 여기서 잡았는데 콜을 딱 하루 급락했다고 해가지고 만기일 가까우니까 100원짜리가 5원까지 빠졌어요, 5원까지. 그것도 5원에 팔자가 있었습니다, 팔자가. 얼마인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 거의 500원을 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ELW는 3시 반에 끝나가지고 475원에 끝났죠. 옵션은 700원에 끝나고. 700원 가치로 끝났어요. 475원에만 팔아서도 거의 500원이니까, 요거 100배가 한 거예요, 100배가. ELW가 이렇게 단기간에 100배 가는 건 또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물론 만기일 하루에도 40배 가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5원짜리를 10만 주 잡아봐야 50만 원이에요. 10만 주 잡아봐야. 예전에는 제가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20만 주 샀었거든요. 20만 원 주를 해봐야 뭐 1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샀었는데 이번에는 안 샀어요. 거의 사다가. 만약에 샀으면 그 20만 주가 100만 원이니까 100배 같잖아요.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그래서 ELW의 장점은 그거예요. 내가 100만 원 샀을 때 다 까먹은 100만 원 밖에 못 안 까먹습니다. 더 까먹는 건 없어요. 선물 마냥. 먹는 건 무한됩니다. 먹는 거는. 1억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만 원치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번을 실패했어도 한 번만 크게 성공하면 수익이에요. 그 실패한 거에도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비중주들 항상 똑같이 해야 돼요. 많이 사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ELW는 조금 사서 많이 먹는 거예요.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보험. 그러니까 자기 운영 계좌에 리딩 받는 분들은 하면 됩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5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운영 자금 1억이 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비중주를 하면 돼요. 제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운영 자금의 2%에서 5% 정도만 하면 된다. 2%면은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10%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면 20만 원입니다. 5%면 50만 원이고. 반대로 1억이면 200만 원, 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매수할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자기 운영자금에 맞게. 어떤 사람은 나는 50만 원만 매수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500만 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수한다 하면은 오늘 어떤 분이 100만 원 매수하려고 했다가 300원에 저번에 여기서 20만 원만 매수했대요. 20만 원만. 1차 매수를 하겠죠. 제가 1차 매수에. 그럼 80만 원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는. 나머지 50만 원은 2차 매수를 할 때까지 사면 안 되죠. 그럼 오늘 같은 날 제가 저가에 있을 때 아침에 없는 분은 매수를 하겠잖아요. 없는 분은. 그러면 조금 있을 때 없는 분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더 사면 되겠다 하고서 본인이 알아서 분할 매수 하면 되는 거죠. 뭐 1차 매수라고 해서 2차 매수라고 안 했다고 또 안 사고. 이거는 2차 매수라는 거는 주식은 저희 ELW는 100원짜리에 5원 가는 거 봤잖아요. 이 정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는 게. 300원짜리면은 진짜 제대로 하려면 50원 100원까지 기다려야 돼요. 50원 100원까지. 이틀만 만약에 주식 급등 나오면 대번에 100원 밑으로 갑니다. 이틀만 급등 나와도. 그래서 2차 매수는 300원짜리는 거의 50원, 100원 이때 가도 진짜 거의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1차 매수라 한다. 1차 매수라 하라고 하면은 주식이 ELW가 여기서 바로 대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저가로 한번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그럼 50만 원 대비도 해야죠. 끝까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제가 여기서 무조건 잡으라 했잖아요. 1차 매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무조건 잡으세요. 1차 매수, 2차 매수 안 했잖아요.
이런 때는 이제 100만 원씩 다 사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원래 여기서 뭐 110원에 130원인가 잡아가지고 70원까지 빠졌다가 대박이 나온 건데, 이때는 뭐 그냥 100만 원씩 사도 50만 원 까먹었다. 뭐 엄청 먹으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무조건 잡으라고 합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가 없잖아요. 근데 1차 매수가 있다는 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 1차 매수 하라고 하는 겁니다. 1차 매수.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할 매수를 한 번에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1차 매수하면 최소한 두 번 나눠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은. 그러면은 100만 원 매수하려고 했는데 20만 원 밖에 매수 안 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없는 분 매수하라고 할 때 매수하기 좋잖아요. 그럴 때 한 20만 원 더 매수해보든가 30만 원을 매수해보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1차 매수하고 오늘 2차 매수 했거든요. 2차 매수. 2차 매수는 분할 매수죠. 2차 매수는. 2차 매수는, 하려고 여유분을 남겨줬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 많이 빠졌을 때 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또 완전히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매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2차 매수는. 제가 2차 매수 한다 해가지고 2차 매수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매수 하라고 할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니까, 아침에 상담 오신 분 마냥, 나 100만 원 살라고 했는데, 20만 원 밖에 안 샀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 살아갈 때, 20만 원, 30만 원 더 사면 되는 거예요. 200원 초반대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없는 분들. 그런 때 같이 껴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런 때. 매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도, 뭐, 1차 매수 하라고 했는데, 2차 매수 하라고 안 했는데, 분할 매수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면은, 제가 한두 분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인원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단톡방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개인톡으로 맞춤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운영자이 얼마구나. 그 주식을 현재 얼마에 사서, 얼마에 몇 주를 보유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이 관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종목,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종목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00주 있다. B라는 사람은 5000주 있다. 다 틀리죠. 운영자금에 따라서 얼마에 몇 주를 매일 사라고까지 하니까. 다 알려주는 거니까 몇 주에 얼마에 사라. 급등 나오면은 그 지금 A라는 종목 급등 나왔는데 매수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 보러 가면 걔가 컴퓨터에 딱 치면은 금방 나와요. 그게 아 A 이 사람 저 세 분이 보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빨리 그 세 분들 매도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카톡 개인 카톡으로 다 쳐서 매도하게 시키고 완전 맞춤 리딩이죠. 맞춤 리딩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인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리딩비가 100만 원 했었거든요. 100만 원. 그리고 주식은 10분에 두 번 안 하고 ELW만 10분에 두 번 했습니다. ELW만. 지금은 뭐 ELW 주식 다 빼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후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그때 뭐 4배, 5배 돼도 수익은 그때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그래서 지금은 맞춤 리딩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요령껏 하면 됩니다. 그래서 ELW는 몇 번 얘기하지만은 많이 사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사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실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홀딩 하라고 했잖아요. 홀딩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10원, 20원, 30원 먹었을 때, 팔으라고 하면 매번 수익 날 때 무조건 매도시키면은 죽었다 깨면서 큰 수익은 큰 건 못 먹어요. 큰 거는. 왜냐면 지수가 내려갈 때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급락을 보이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급락. 급락 시작. 여기서부터 급락 시작. 그러니까 홀딩 해야 그게 큰 걸 먹는데 홀딩 안 하고 그 다음날 살려고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들고 가야 이게 크게 먹는 겁니다. ELW는. 들고 가야.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실 감안하고 들고 가야죠. 여기서 샀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 까보는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대박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복권하고 똑같이 다 버릴 생각 안 하면
크게는 죽어도 못 먹는다. 그렇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흐름은 어느 정도 매일 맞춰도 그날 하루는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하루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여기서도 틀렸고 이날 잡았는데 올라가서 손실 받다가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콜사라가 있으니까 맞고 또 오늘도 금요일에 살아야겠는데 오늘 또 빠져가지고 하루 틀렸잖아요. 결국에는 지수가 빠지면서 원위치 왔지만은 만약에 목요일날 들어갔으면은 금요일날 수익이 났죠. 금요일날 아니 오늘 아침에 전부 들어갔으면 전부 수익이 났고 그래서 그거를 딱딱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정확히 맞출 때도 있긴 있죠. 네 그렇지만은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비중이 부담가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초가에 매수하신 분 수익이 전부 났잖아요. 300원 넘어갔을 때 수익이 그래도 꽤 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도하고 절반에도 매도해서 수익 좀 챙겨보고 또 빠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다 팔아버리면 또 크게 못 먹으니까. 1차에서 하라고 해도 또 1차에서부터 또 왕창 잡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300만원 잡고 싶다라면 아예 미리 300만원 잡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질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손실 나면은 어제도 한 분 있었죠. 예. 카톡이 와요. 또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매매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다 틀려.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분은 겁이 나가지고 100만원 매수할 건데 10만원 20만원 몇 개 매수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에 그냥 다 1차 매수 하라고 하는데 다 매수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웃사이더 잡아줘도 매매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리딩을 받아도 수익을 내줘도 손실분 한 번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참고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오늘 질문을 하세요. 네, 그리고 주식은 그 상한가 친다고 한 거 고 종목 정도만 공략하고 그리고 안심 웨이크 몇 종목 있죠. 그런 거 공략하시고 다른 종목은 어지간하면은 네,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교육받고 대응 잘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처럼 하면 돼요. 딱 한 종목도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고 현금 보유 나머지 다 하고 있고, 네, 배수 편하잖아요. 그리고 장이 나중에 좋아지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금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때는 지수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완전히 바닥이다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현금을 전부 투입하는 겁니다. 네, 주식하고 ELW 리딩에 관심 있는 분은 멤버십 가입 후에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아주 저가에 여러분들 리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내일 화요일을 장말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